요즘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건강관리. 특명 봄철 면역력을 사수하라. 면역력 높이는 봄철 건강비법을 오늘 황금 나침반에서 만나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면역력을 키운다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아니, 산길도 비탈진대로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매번 길이 없는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 곧 나의 길이다를 외치며 산길을 오르던 찰나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무언가를 쳐다보는데. 아, 지금 이제 자연에 있는 동충하초를 채집중인 거죠. 그의 눈에 포착된 건 살아있는 곤충의 기생에 자라는 약용버섯. 이것은 바로 동충하초. 산산 찾는 사람들한테 동충하초 봤어? 그러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아, 예, 예. 희귀한 거고. 희귀하고 찾기 힘들고. 산산보다 적어서 육안으로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겨울에는 곤충의 몸에 기생해 영양분을 먹고 자라며 여름이 되면 버섯으로 피어난다는 뜻의 동충하초는 그 크기가 작고 서식 환경이 까다롭기에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데요. 이번엔 제작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도대체 뭘까요? 지금 여기 보시는 버섯이 번데기에서 나오는 동충하초를 밀레타리스라고 하고요. 아하, 번데기, 벌, 장수, 애벌레 등 여러 곤충에 버섯균을 주입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양이에 천연물질이 있는지도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런 게 재밌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고 개발을 하고 그런 그 천연물질들을 버섯 재배를 하면서 업을 할 수 있고 배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재밌어서 저희는 이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죠. 그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다는데요. 동충하초가 자라고 있는 생육실인데요. 예로부터 산산만큼이나 귀한 음식으로 알려진 동충하초는 그 서식 환경이 까다로워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이 바로 관건. 게다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재배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미로, 현미쌀로 넣어서 여기에다 동충하초 균을 넣어서 기른 겁니다. 그러면 이 버섯들은 이제 현미 먹고 자라는 거예요? 네, 현미 먹고 자란 버섯이죠. 독특한 생김새만큼이나 맛 또한 그 상상 이상. 향이 너무 좋고 달달하니 진짜 맛있어요. 동충하초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항염증 작용,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의 감염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염억제 작용들에 대해서 특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면역 관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 관련 질환들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 그리고 양귀비까지 극찬했을 만큼 귀한 동충하초는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면역력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고령층 혹은 다른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면역력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에 효과가 있을까 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감기 예방 등 면역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는 동충하초. 이와 닮은 버섯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이제 누룽댕이 버섯이 조그만 것부터 수확해야 되는 것까지 다 자라고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 약 60일간 7차례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는 이 노루궁뎅이 버섯은 노루의 엉덩이 모습과 꼭 닮아서 그 명칭이 붙게 됐다고요. 폭신한 식감에 맛도 단연 최고랍니다. 아, 진짜 궁금하네요. 그 맛이 어때요? 씁쓸한 맛도 많이 안 나고 그냥 좀 달짝지근한 맛도 나고. 무병장수를 기원했던 중국 황제들의 장수 식품 중 하나였던 노루궁뎅이 버섯. 그 이름만큼이나
효능 또한 남다르다는데요. 다른 버섯과는 달리 페놀릭 컴파운드들이 좀 많아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성장 영양인자가 부족한 치매라든지 파킨슨 질환의 인지 기능을 증강시키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고 증식을 도와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는 노루궁뎅이 버섯. 무농약 종균을 30일 정도 키워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버섯을 재배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제가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합류해서 한 게 한 30년 세월이 벌써 흘렀는데 버섯 가격이 등락이 있을 때도 고비였었고 기술이 완전 정립이 안 돼서 기술적인 걸로 버섯 생산을 잘 못했을 때 그때가 이제 고비였고 수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버섯의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었다고요. 어디 가시는데? 저희한테 엄청난 힘이 되시는 분이시죠. 엄청난 힘이 되는 분이 있다? 네네. 판매가 쉽지 않았던 두 버섯을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내놓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 이들이 있답니다. 그냥 생버섯으로 팔거나 하기가 보관 기간도 짧고 유통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가공해서 파는 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게 됐죠. 예. 버섯의 특성상 그 특유의 향과 유통기한이 짧은 단점을 고려해 3년 동안 꾸준히 연구에 매진해 왔다는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플라스틱 첨가제를 하는 화학회사 사장인데 어느 날 테레비를 보다가 어떤 치매를 치료하는 물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저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먹으려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관심으로 시작했던 연구가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끝없는 노력으로 최근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추정이 돼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상으로는 저희가 우선 세포 실험에서 기존의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던 약물들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결과를 얻었고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난 동충하초는 섭취 시 바이러스 항원을 죽이는 세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베타글루칸의 함량과 함량이 높고 그 종류도 많아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면역 증강 효과가 굉장히 높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먹게 되면 그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그런 기능을 갖게 돼서 우리 장내 미생물의 균총을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시켜줌으로써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버섯, 면역력에 좋은 이 두 가지 버섯을 한 번에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 또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대표님 항상 신경 써주셔서 저희가 네. 버섯도 열심히 기를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제품 항상 또 많이 만들어주시고 개발해주시면 네. 저희가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찾아간 곳. 이곳에서는 귀한 버섯들을 전골로 맛볼 수 있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영양을 가득 품은 그 맛. 바로 동충하초. 먹는 법 또한 색다르다고요. 익히지 않고 뿌리째 먹는다는 동충하초. 그 맛은? 이 버섯 향이 나는데 그렇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뭔가 폭신폭신한 맛이. 다음 주자. 치매 예방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노루궁뎅이 버섯. 폭신한 식감에 연령 불문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다고요. 덧맞아? 맛있어 먹어봐. 엄청 부드러워. 입에 넣는 순간 인정을 부르는 그 맛. 약재 좀 냄새 나면서 김장 찍어 먹으니까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요. 신선하게 채운 다양한 채소에 12가지 버섯을 올려 든든하게 끓여낸 버섯 전골은 나른한 봄철 입맛 살리는 데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저 자태 좀 보세요. 진짜 먹고 싶다. 일단 조미료를 싫어해서 이 집을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먹는데 자꾸만 찾고 싶어지는 맛의 비결.
상황버섯을 2시간 이상 우려내 육수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밥 또한 그냥 밥이 아닌 버섯밥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요즘엔 아직까지 코로나 직전하고 비하면 어떤 식당이든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 내에서 약간 버섯으로 보양시, 그다음 몸보신 뭐 이쪽으로는 되게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은근하게 퍼지는 풍미에 먹다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웰빙 뭐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버섯 이런 거 담백한 거 찾으러 다닐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건강을 좌우하는 환절기 면역력. 영양 만점 버섯으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